안녕하세요. 병의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저번 시간에 병들어 누울 역자가 들어가면 병하고 관련된 걸 보셨다면 오늘은 병명들을 좀 한번 볼까 하는데요. 오늘을 들어 누울 역자의 두 번째 시간이고 이것으로 끝납니다. 이 부스의 해석은 한번 보실까요? 자, 병들어 누워서 있었더니 첫 번째 상처 이자인데요. 상처가 났습니다. 가운데에 오랑캐이라는 한자를 둬서 이 발음을 줬는데 상처가 무엇으로 났느냐? 활공을 집어넣기 때문에 전쟁 중에 난 상처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을 입을 때 많이 써서 칼날에 다칠 창자를 넣어서 창이라고 하면 칼로 다치는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상처 이자는 저렇게 상처 날 때도 병이니까 저런 한자를 쓰는구나 해서 상이 그러면 상할 상자 이것으로 상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흉터 한자를 보시면 여기 그칠간 멈출간이니까 병이 나고 멈춰버린 그 자리에 흉터 자극이 나는 것을 흉터흔이라고 하는데 다를 볼게 우리가 보면 흔적이 남았다 이런 말할때 쓰죠. 흔적. 그래서 흉터 흔자에 자취적자를 써서 흔적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핏자국이 났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혈흔. 이럴 때도 이 한자를 쓰겠습니다. 이 그칠 간자가 들어가면 보통 간이나 근 발음을 했었죠. 뿌리 근자 같이. 그런데 기역 발음을 희형으로 바꿔서 흔 발음까지 가능하다는 거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허물자자 가운데 있는 한자가 이것차라는 한자입니다. 이것차가 발음이 자가되고 허물이라는 말은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은 껍질을 뜻하잖아요. 이 흠자자 허물자자는 흉터흔하고 거의 의미가 비슷한데 언제 많이 쓰냐면 허물 어떤 스크래치가 났다는 뜻으로 해서 일본말로 기스라고 하는 우리가 제품에 하자라고 할때 쓰는 자자가 되겠습니다. 티 하자에 이 허물자 흠집 잡자를 쓰게 되면 하자 제품에 어떤 흠집이 생긴 것을 하자라고 할때 쓰는 자자가 됩니다. 고질고자를 보시면 굳을고자에 고를 쓰는데 이 굳었다는 표현은 병으로 그렇게 돼버려서 더 이상은 고치기가 힘들다는 뜻이죠. 진짜 우리가 고질병 할때 쓰는 고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고질병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고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련할 경자는 진짜 경련할 때 쓰시면 되고요. 병이고 이게 물이 흐른다라고 해서 통할 경 물줄길 경자인데 물. 즉, 피가 통하지 않아서 저리는 경우를 우리가 경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련할 때 쓰는 경자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홍역진자를 보시면 머리털 진자가 발음을 주고요. 홍역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열이 나면서 붉은 반점이 생기는 홍역이라는 병인데요. 단어를 보면 이렇게 열이 나서 몸에 뭔가 드러나는 것들을 발진이라고 하고 습진이라고 하고 이럴 때 쓰는 진자가 됩니다. 중간 점검 보시면 다 병인데 상처, 흉터, 허물, 고질병, 경련, 홍역 다 그렇지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발음을 도와주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외워지는 한자들입니다. 단시간 내에 빨리 모아서 보면 이렇게 편하게 한자를 많이 넓혀서 외우실 수 있어요. 또 한번 볼까요? 가려울 양자를 보시는데 양 발음을 두 개를 다 사용하게 돼서 가려울 양자고요. 양 발음을 그렇게 많이 여기서는 해석을 하지 마시고 발음 역할만 보는데요. 가려울 양자에서 고사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발을 사이에 두고 발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신발 신은 채로 발바닥을 긁었다는 뜻입니다. 자, 가려운 곳이 시원할까요? 안 할까요? 신발 신고 긁는데 얼마나 뭐 시원하고 자극이 가겠습니까? 하나 더 자극이 가지 않은 것처럼 본질을 꿰뚫지 못할 때를 우리가 격화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화소양은 어떤 겉돌기만 하고 정통을 찌르지 못할 때쓸때 가려운 데를 긁는다 할때 가려울 양자로 쓰는 한자니까 좀 알아두시면 고급 고사성어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한자예요. 여덟 번째, 부스럼 딱지는 부스럼 딱지라고 해서 헌데 딱지가 부스럼 딱지가 이런데요. 우리 이런 딱지 생긴 걸 뜻해요. 원래 네 살이 아니었는데 세 살이 돋는 동안 그 위에 이렇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더할 가짜를 써서 더해지는 살점입니다. 그래서 부스럼 딱지 가짜. 단어를 보시면, 아까 이 흠자랑 같이 써서 한자가 가자라고 해서 부스럼이 없이 부스럼이 아물었을 때 생기는 딱지를 한자로 가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가,
자, 그래서 허물 딱지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아홉 번째 아플 동자입니다. 동 제가 오타냈네요. 아플 동이에요. 동. 자, 아플 동. 자, 보시면 겨울 동자가 발음을 하고 아프다를 써서 우리가 겨울에 많이 움직이지 않고 농한기가 되면서 많이 아프죠. 우리가 동통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제가 좀 써봤더니 몸이 쑤시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플 동자 발음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질리자를 보시면 설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일월리자가 발음을 하는데 어떤 책 보니까 몸에 이롭다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너무 많이 먹었더니 쭉쭉 쏟아내는 병이다, 이질병이다 할때 쓰는 이자라고 표현하는데 이해도 빨리 가고 괜찮더라고요. 시질치를 보시면 절사자가 절사, 관청시 이러죠? 관청시 발음이 치 발음이 되고 병을 써서 치질치라고 해서 학문과 관련된 모든 병은 치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어떤 책을 또 보니까 이 절사자로 해석을 하면서 절에 있는 스님들은 참바닥에 앉아서 수양하고 절하고 불경책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문 쪽에 항상 차갑고 또는 변 보는 것이 쉽지 못해 걸릴 수 있는 병이 치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썼는데 뭐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재밌게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로 얘기해 드립니다. 열두 번째 가래담자 보시면 불꽃염자가 단발음을 하고 병을 써서 가래담인데 우리가 가래를 없애는 약을 거담제라고 할때 쓰는 담자입니다. 그래서 객담이라고 한다든지 이럴 때도 쓰는 가래담자가 되고요. 병을 고치는 요자는 이 가운데가 밝을 요자입니다. 병이라는 것을 밝게 만든다라고 해서 병을 고쳐버려서 우리가 치료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요양병원 할때 요자입니다. 료가 앞에 와서 요가 돼서 치료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요양원인데요. 그럴 때 쓰는 요자가 되겠습니다. 치료, 진료 이럴 때 쓰겠죠? 자, 병하고 관련된 환자 보셨어요? 가려울 양자, 부스럼 딱지 가짜, 아플 동자, 이질리자, 치질 치자, 가래담자, 병고칠료자. 중요한 건 병들어 누울 역자가 들어가면 병명이 관계된다는 거꼭 보시고 환자를 보시고 이 가운데 들어간 환자들이 발음 역할을 한다는 것만 보신다면 두렵지 않고 이 환자들은 모두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익하셨나요? 맨 뒤에다 오늘 한자 한번 적어 놓을 테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유익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한자 공부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